당신아집니다. 오늘은 전 만능 컨트롤러 오토바이식 그립으로 된거 얘도 한번 봄맞이 해가지고 컨트롤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뭐 전기 자전거도 되고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뭐 전동 바이크, 전동 차 이런 거다 됩니다. 일단은 수리를 할때 내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할 때 일단은 앞으로 내가 부품이 조달성이 오토바이에 내가 이런 그립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타입을 썼는데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계기판하고 잠깐만요 좀 바꾸고 여기도 섞이면 안 되니까 이런 계기판 달린 타입을 쓰게 되면 속도 조절기를 내가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오토바이식이나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런 걸로 이런 셋이 조합으로 가게 되면 속도 조절부가 하나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속도 조절부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장점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컨트롤러 뭐 48볼트, 36볼트, 500와트가 컨트롤러로 이거를 고칠 때 사이즈를 보시고 이제 고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한 15cm 15cm, 5cm, 뭐, 얘, 배때기 대줘야 되죠. 한 8c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고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만능 컨트롤러가 몇 볼트까지 있지? 근데 저희가 500W에서 뭐 1000W, 2000W까지도 구비하고 있으니까, 3000W는 따로 주문을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사업자 통과도 온 거고,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 500W 컨트롤러에요. 500W 컨트롤러 28A입니다. 500W 보통 18A 막습니다. 근데 28A입니다. 28A에다가 500W 자 이거 여러분 알아요. 내가 18A이거나 16이거나 이런데 얘네는 28A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고 뭐 전자 브레이크 다 얘기해 드리면 다 파츠 모터, 배터리, 홀 센서, 전자 브레이크, 가속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 파워선, 그 다음에 흰색이 브레이크 선, 그 다음에 녹색이 학습선, 그 다음에 얘가 킥박스 선인데 필요 없고, 얘가 계기판 이제 꼽으면 되는 거고, 얘가 계기판 꼽으면 되는 거고, 얘가 전후. 아까 뭔지 모르겠다는 선은 아무래도 크루즈 선이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계기판 꽂아서 내가 뭐 스쿠터를 잘 몰라. 내가 스쿠터를 잘 몰라. 내 거를 고쳐야 돼. 그러면 배터리야 선 있죠. 배터리 선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만 기존에 내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아니면 잘라서 한 선씩 잘라야 되겠죠. 한 선씩 두개다 자르면 쇼트 나겠죠. 가위 표면에 한 선씩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모터 선세선 연결합니다. 총알 단자로 되어 있는지 보고 세선 연결하고요. 홀 센서 선 모터 옆에 있는 센서 선이거든요. 꼽으면 돼. 연결하고 그다음 속도 조절 선을 하나 사서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 이거 더 깊은 D반 배선 정의 영상은 나중에 링크에 댓글이나 요청했을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얘 같은 계기판을 넣으면 돼요. 만능 컨트롤러하고 당진하지 만능 컨트롤러 치시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시마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일단 키를 돌리고 당기면 내 스쿠터나 노인 스쿠터나 내 스쿠터나 아니면 자전거나 뭐든 다 돌아간다. 앞으로는 굴러간다. 킥보드든 앞으로 굴러가고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싫다 그러면 아까 그 자전거식 계기판이 달린 거 그런 식으로 쓰고 이 스쿠터 계기판은 얘하고 이 속도 조절부까지 일식입니다. 그 대신 뭐 타입을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단조롭게 그냥 내가 스쿠터식이 좋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고 텀블식이나 뭔가 다른 식으로 속도를 제어해 보고 싶다 그러면 자전거식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얘들은 다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그 버튼은 없어요. 라이트 파워선하고 경적까지 다 있는데 브레이크 등을 제어해주는 그런 선은 없기 때문에 그게 따로 별도로 필요하신다면 킥보드용이 필요하시다면 그거를 하시면 되고 전자 브레이크까지 다 되고 전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500W 내가 컨트롤러 고장났다. 800W까지도 얘로 써도 될것 같아요. 28A까지 써도 됩니다. 36, 48에 28A. 컨트롤러 계기판 사진을 보내주면 얘를 던져주면 모터 선만 연결하고 배터리 선만 연결해서 때리면 얘로 고쳐줄 수 있다. 많은 컨트롤러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껴두고 500W 했죠. 500W 했고 좀 얘들 또 500인가? 아, 예, 얘들 또 500이고 얘들은 와, 와, 와. 넘어가 버렸다.
얘들은 자전거식입니다. 자전거식. 자전거식이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들은 자전거식이에요. 얘들은 자전거식. 자전거 계기판이 달린 식인데, 얘들 500W짜리가 있어요. 그냥 보여주려고 놔뒀는데 좁아졌네요. 얘들은 일단은 자전거식은 자전거식 컨트롤러하고 세트입니다. 얘하고 세트고, 다른 타입으로 변경을 뭐 요런 타입으로, 요런 타입으로 변경하려면 요 세트로 가야 됩니다. 요거 품번이 다 적혀있어요. 넘버링이 다 적혀있어서 계기판을 어떤 걸 써라라고 다 적혀있기 때문에 컨트롤러하고 계기판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계기판하고 컨트롤러는 몇 번째 코드로 해서 몇 번째 어떤 스타일의 그걸 쓰라고 여기 다 적혀있어요. 여기다가 보시게 되면 쭉 보시게 되면 내 컨트롤러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 802-15 아이템 넘버로 해가지고 요런 속도 조절부는 요런 쪽하고 매칭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매칭해서 써야 되고, 얘는 이제 1000W입니다. 1000W인데 쭉 보면 예, 단지나지 컨트롤러 1000W입니다. 이렇게 되시고 38A짜리고요. 쭉 올려서 보면 1000W짜리니까 36, 48에 1000W짜리입니다. 19 정도, 20 정도 나오고요. 유치를 좀 둬야 됩니다. 너무 잘 보이고 19.9cm 정도 나오는데 8.5cm 정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측면은 5cm 정도, 4cm, 4.5c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껴두고 이게 계기판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떤 계기판이 어떤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붙여놔야 됩니다. 계기판하고 컨트롤러를 이제 붙여놓고 세트 조합으로 해야 되고, 자 요거 500W죠. 500W 얘도 와 500W 해서 계기판에다가 연결하고요. 이런 조합으로 해서 500W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얘도 500W죠. 그래서 500W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00W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000W죠. 1000W 계기판하고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38A짜리입니다. 38A짜리고 수리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당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겨놔 주셨습니다.